8시 34분입니다. 이른 아침. 네, 제 아침은요. 바로 사과랍니다. 사과. 그릇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네, 그냥 부어 주시고요. 네, 씻어 주시면은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잘라 먹 이렇게 예, 이렇게. 껍질째. 요 사과 껍질이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갈 때도 아침에 항상 하나씩 이렇게 씻어서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걸 아주 칭찬해요. 특히 식물에서 그 뿌리, 줄기, 잎, 열매까지 다 먹는 걸 전체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완전히 괜찮아지셨다고 하셨던 게 일리가 있는 수식 공간이셨어요. 네, 지금은 11시 10분이고요. 저는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짜라라. 잡곡 편미밥과 오, 맛있겠다. 오! 제대로다. 그리고 이렇게 반찬. 먹고 싶다, 나도. 맛있게 먹는다. 와. 수박은 언제 나오지? 어? 왜? 시계는? 타이머가 울리고 있어요, 타이머가. 타이머를 해놓는 이유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혈당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타이머를 맞춰서 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꼭꼭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이게 중요하구나. 와, 진짜 속도가. 빨리 먹으면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이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식사 시간이 이제 짧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고지혈증이 될 확률이 높고 동맥 경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람으로라도 맞춰두고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빨간 색깔, 여기 사실은 제 혈당 관리의 노하우거든요. 뭐지?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이게 놀라실 거예요. 수박 껍질이에요, 수박 껍질. 엥? 어? 와. 저 먹어? 수박 껍질 무침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오, 와. 일단 껍질 깎고. 네, 겉에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한 10분간. 똑같네. 절여 주시면 좋아요. 김치 담는 거. 오, 대박. 와, 이러면 수박 버릴 게 없구나. 저 설탕도 스테비아 설탕 넣었습니다. 예. 매실액이 있으시면은 매실도 넣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저기다가 참기름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그러면 뭐 그 맛이 있겠죠. 예, 예. 짜라라! 야, 전혀 모르겠다, 수박 껍질인지. 굉장히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맛볼게요. 좀 더 맛이 시원할 것 같아. 너무 아삭아삭해요. 이게 바로 제 혈당 관리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요! 와. 수박 껍질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수박 껍질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수박 껍질에는 단백질, 칼륨,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지방, 고열량 음식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이때 소화흡수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담즙산입니다. 이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들이 분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바로 독성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수박 껍질을 먹으면 풍부한 이 식이섬유가 대장 속에 있는 담즙산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게 되고 인체는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료인 체내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더부룩해지는 감 껍질이나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감자 껍질 등은 먹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